요즘 그 동네 친구 어플 썸쿵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어? 샵 알리올리오? 샵 에세이 수집. 오, 나랑 취향이 똑같네. 이 사람 연락해봐야겠다. 저기요,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러죠 뭐. 아,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뭐야? 박수야! 이세진? 아, 진짜! 진짜! 너 여기 있어! 너는 왜 여기 있어!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짜증나. 아니, 나 아, 동네 친구 좀 다른 사람 좀 만나본다 했는데 또 너냐? 야, 내가 다 지겹다, 야. 아. 너, 어? 나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나왔는데 네 얼굴만 봐도 이제 신물이 나와. 아, 지겨워 참나. 진짜. 아, 이럴 거면 이제 괜히 꾸몄네. 에이, 야, 뭐 이런다고 네가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지는 너 이 어플 백날백번 해봐라. 너 남자친구 생기나? 어? 너 더러워가지고 맨날 3일 동안 신었던 양말 똑같이 신고 머리도 대충 감아서 앞머리만 대충 감고 어? 어?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냐? 어떤 남자가 데려가냐? 아유 진짜 와. 나 말고. 야, 박수. 야, 뭐야, 연예인 아니야? 어? 와, 겁나 이쁘다. 아, 진짜 와. 남자들은 꼭 이렇게 예쁜 여자만 보면 아주 어, 환장하지, 환장해. 아, 예쁘잖아. 어우, 겁나 이뻐. 우와. 와, 근데 진짜 예쁘긴 예쁘다. 어. 이재란이야? 너 이쁜 거? 아, 덥다. 아, 나 왜 이렇게 덥냐? 화끈화끈하다. 더워? 더워? 야, 세수해 더우면. 그만. 아, 이거 징그러 진짜. 아, 머리 이거 겁나 열심히 만졌는데 이거 다 망가졌네 진짜. 아, 진짜. 아, 왜? 야, 뭐야? 내 핸드폰 못 봤어? 핸드폰? 왜? 어, 뭐야? 내 어디 갔지? 잃어버렸어? 어, 너 핸드폰 갖고 왔는데? 못 왔는데. 아, 뭐야? 어디 갔어? 야, 나한테 전화해봐봐. 아, 어디 갔어? 아, 아 뭐 어디 갔어 이거? 아, 진짜. 어우, 칠칠이 진짜. 어디다 핸드폰 놓고 이래? 너 핸드폰 여기다 놨어? 뭐야? 얘 왜 나를 내 마음도 모르는 바보 하트라고 저장해놨지? 야, 너 이거 뭐야? 야, 이 도둑새끼야! 어, 너 속도로 고치라 그랬지? 너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랬지, 너 진짜? 아 진짜 어? 내 거 다 훔쳐가고 말이야 진짜. 진짜 왜? 내 마음도 훔쳐가고 말이야. 이씨. 아, 진짜 이세진이나 여기서 만나고 아 오늘 일진 진짜 안 좋다. 아. 샵 베이비 페이스 샵 동안? 오 베이비 페이스 너무 귀엽겠는데? 아 연락해봐야겠다. 저기요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어떡해 나 어, 나 베이비페이스 너무 좋아하는데 어, 너무 기대돼. 우와 진짜 애기가 왔네. 어 애기야 어 그래 무슨 일 있어? 울지마 울지마 뚝뚝뚝. 어 어떡해 먹히네. 어, 이거 뭐야 진짜. 아, 진짜 짜증나. 이게 뭐야? 어? 샵 배려남, 샵 매너남, 샵 다정다가? 뭐야? 완전 내 이상형인데? 아, 오케이. 이 사람만 연락해보고 진짜 아니면
이 어플 지울 거야. 저기요, 코빅 편의점 앞에서 한잔 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다려요. 제가 지금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혜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세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여성분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아,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 네. 처음 만나는 여성분한테 꽃을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꽃을 준비했거든요. 이걸 한번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떡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배려심이 깊으시다. 그럼 우리 앉을까요? 잠깐만요. 네. 에이, 감사해요. 괜찮으세요? 제가 앉을 때는 의자를 빼주라 그래가지고 책에서 그게 매너남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럴 때는 의자를 이렇게 넣어주셔야죠.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찢을게요. 그 잘못된 정보 같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성분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덥네요. 어머, 이 향 뭐예요? 너무 좋은 냄새 나요. 이 향이 뭐냐면요. 사실은 네. 제가 이 책에서 읽었는데 네. 여성분은 향기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안쪽에다가 향수를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뿌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향수 냄새가 지금 은은하게 굉장히 퍼지는 거. 제가 이거를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면 냄새가 좀 더 퍼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라 제가 네. 이걸 좀 드릴까요? 그럼 저 조금만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왜? 아니 여기다 제가 뿌린 곳이거든요. 그거 가지세요. 아니 제가 이걸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없어서 그런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른 부분에 더 많이 뿌렸어요.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을 많이 뿌렸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잘라서 드리기엔 우리가 너무 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제가 친해지면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요 그냥 이름 알려주셨어도 되는데 왜 이딴 사람만 나타나는 거야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진짜. 네? 네? 머리 아파. 머리 그건 진짜 아프시면 안 되는 건데 제가 혹시 그래요? 잠깐만 열 체크를 한번 살짝만 해봐도 될까요? 열 체크를 살짝만 제가. 뜨거워. 열이 엄청 많으신데 이거 지금 열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제가 이거 해서 이거 열은요 진짜 오래 하면 오래 냅두면 냅둘수록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진짜 네. 다정하시고 네. 좋으신 분인 것 같다.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어요. 열이 좀 많이 내려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접어서 주셔야죠.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제가 그냥 드렸죠.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이제 괜찮으세요? 열이 좀 많이 내려.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